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 중간에서 리서치 본부를 맡고 있는 고태봉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막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미처 숙련이 안 돼서 아직 유튜브가 좀 많이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하이 공부방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모처럼 자료를 좀 썼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소개해 드릴 건요. 로봇이 선사한 무인화 혁명이라고 일단 제목을 붙여봤고요. 왜 지금 이제 성장주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이 로봇을 썼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장 어려울 때, 특히 이렇게 혹한기, 추울 때, 결국은 저희가 잘 견뎌내야 또 봄이 될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희가 한 로봇을 많이 고민을 해서 자료를 좀 작성해 봤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3년이 좀 넘었네요. 저희 하이투증권의 이제 FO팀에서 좀 미래 기술을 좀 다루는 팀인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는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자료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3년이 딱 지났네요. 3년 만에 그럼 어떤 로봇의 변화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AI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딱 보시더라도 여기 있는 로봇과 여기 있는 로봇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로봇이라고 해서 뇌가 비로소 장착된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작성한 가장 큰 이유고요. 실제 로봇을 둘러싼 환경들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딥러닝, 자동차를 통해서 배터리라든지 뭐 액추에이터, 많은 기술들이 발달했고요. 사회적으로 또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든 기술이라는 게 매번 좀 동일하지 않느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게, 특히 저희 하이투증권은 CES를 매년 다녀오죠. 다녀올 때마다 이 기술,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 AI죠. 이 빅데이터도요,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퀄라이저로 보는 게 융복합 기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정말 융복합 기술의 총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AI도 필요하고요, 센서도 필요하고요, 배터리도 필요하고, 액추에이터 같은 기술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5G나 클라우드도 다 연결되어 있어야 로봇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기술을 놓고 보더라도 이 요소 기술들이 얼마나 위로 올라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상향평준화돼서 어느 시기가 돼서 로봇이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게 마치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던 싱귤래리티,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저희가 계속 와칭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비로소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지난 몇 년간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전기차 테마만 하더라도요, 저희 정원석 연구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죠. 2차 전지, 배터리도 계속 밀도가 높아지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죠.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소재, 뭐 마법의 가루라고 해서 저희가 소재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모터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본 슬리브드 로터라고 해서 로터에다가 이 카본을 감아서 굉장히 모터의 성능을 뛰어나게 만든 모터를 선보인 바 있죠. 만약에 이 모터를 로봇이라든지 이제 어번 에어모빌리티에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양력과 또 추력을 얻는 아마 그런 모터가 될 겁니다. 리듀서, 회전력, 즉 모터의 회전력을 우리 사람처럼 어떤 관절 운동이라든지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리듀서, 즉 감속기라고도 부르죠.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리막으로부터 800볼트짜리 굉장히 높은 전압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차제를 만들었죠.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역시도 최근에는 오버디에어, 즉 무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배터리의 관리하는 것들도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ABC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ABC가 거의 이제 IT 기술, AI 기술에 상당 부분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ABC입니다. 그래서 ABC뿐만 아니라 맵핑, 뭐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 데피니션 맵 같은 맵핑 기술도 있고요. 슬램 기술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슬램이라는 게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그래서 측위, 내가 지금 어디 있니? 하는 측위나 지도, 주변을 지도를 자동으로 그리는 맵핑이 같이 되는 기술이 슬램입니다. 이런 기술도 실내에서 쓴다면 로봇에, 실외에서 쓴다면 자율주행에 쓰이겠죠. 비전 센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LG 이노텍의 카메라라든지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뭐 레이더, 만도 같은 회사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울트라소닉, 이런 많은 센서들, 그 다음에 이 센서를 해석하는 뭐 CMOS 센서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전 센서, 최근에는 물리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세계에 있는 많은 현상들을 디지털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강화학습을 시키는 이 시뮬레이션 공간이라는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합쳐야 로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로봇이 된다 얘기하더니 왜 이렇게 안 돼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요소 기술들이 이퀄라이저처럼 전부 다 조금씩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기술적 특이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으로 왜 로봇을 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많은 경제 자료들을 내고 있는 하우스입니다만은 실장을 보시죠.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었죠.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완성품을 만드는 국가서부터 저 밑에 나사 볼트를 만드는 부품을 하는 업체까지 이제 국가까지 주로 위가 이제 선진국이었죠. 그리고 밑에는 중국을 필두로 한 이제 신흥국들이 될 겁니다. 분업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우리의 G2의 전쟁, 누가 왕이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싸우게 되고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 하나의 삼각형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품을 만들어서 위로 납품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또 굉장히 큰 시장인 또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부품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고요. 부품이 없어서 공급망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라는 게 나타나죠. 물론 이 공급망 이슈가 팬데믹 때문에 서로 이제 공장이 락다운 때문에 문을 닫는 뭐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요. 이 두 개가 쪼개지면서 물류가 멈추고 그 다음에 4차 벤더, 3차 벤더, 뭐 2차 벤더가 1차 벤더나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하고 끊겨지는. 자, 예를 들면요. 미국은 최근에 리쇼어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쇼어링이 야, 미국 기업, 너 중국 다른 나라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귀환해. 그래서 제조업 귀환입니다. 이 리쇼어링을 하려면요. 메이드 인 USA가 되려면요. 미국 제품이 되려면 부품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미국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미국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부품의 60% 이상이 미국산으로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을 건너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현상이 이상하게 나타나냐면요.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구직난이 심합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을 거의 안 해봤죠. 다 서비스만 하는데 청년 실업률이 낮으면서 구인난이죠.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고 직장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 이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곳은 바로 이 윗부분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브렉시트를 선언한 영국, 전부 다 구인난입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트럭 기사가 실제 7만 5천 불에서 8만 불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 기사가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게 구인난인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야 제조업은 해야 되겠고 사람은 못 구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로봇이 그럼 도대체 왜 세상을 못 바꾸고 있니? 이런 뭐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것도 지금 많은 기능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 자율주행에 그친다. 자동차도 지금 고속도로 정도밖에 못 가. 하이웨이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고속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로봇 역시도 부분 자율주행이 된다는 게 사람이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지, 보고요. 머리로 생각하고요. 판단, 그 다음에 제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하듯이 로봇이 움직이는 이 3단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지, 사람의 눈, 그 다음 판단, 사람의 뇌, 그 다음 제어는 몸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로봇이 잘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을 사람이 대신해주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걸 컨트롤러로 사람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기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서서 컨트롤러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설거지를 하실 때 몸 높이에 싱크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 문 손잡이도 제 몸 높이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인공물들은 인간 본위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퀴가 달린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이 이제 집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높이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본위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로봇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는 게 쉽지 않죠. 그다음 에너지 비효율. 로봇만 하더라도요, 테슬라가 만들겠다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40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모터, 그 다음에 엔코더라고 해서 모터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는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리듀서, 감속기, 돌면서 이제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 세 개가 합쳐진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요게 40개나 들어가는데, 배터리를 가지고 이 로봇의 관절관절을 전부 다 움직이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뇌에 해당되는 엣지 컴퓨터도 돌려야 되겠죠? 심지어 불안하니까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으려면 통신도 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배터리, 왜냐하면 플러그로 꽂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배터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비효율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한테 우리가 바둑을 둬라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제한됩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의 눈에 참 잘 보는데 카메라는 1억 화소 넘을 정도로 훌륭한데 왜 사람보다 인지를 못할까? 본 거를 이 뇌, 즉 컴퓨터가 연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AI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G는 원래는 지연이 전혀 안 되는 즉 제로 레이턴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연성 제로인 통신의 혜택을 받으면 클라우드 안에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컴퓨터에도 OS, 뭐 윈도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로봇을 가동하는 OS인 ROS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넣어놓으면 이 클라우드하고 통신으로 연결만 돼도 로봇은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5G가 아니라 제로 레이턴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통신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로봇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했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로봇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이나 특히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볼 때 야, 최근 부쩍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퀄라이저처럼 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막 동시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기술들이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정말 좀 안타까운 기술이 뭐였냐면 이 AI,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이 로봇 되게 하는 거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테슬라가 AI 데이터 얘기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잔뜩 얘기했는데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야 디지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쫙 얘기를 하죠. 2D 카메라, 즉 카메라 8대만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쭉 보여드릴게요 하고 쫙 보여줬습니다. 뭐 이 자리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편을 찍을 겁니다. 2편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결론이 뭐였냐면,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다 갖춰놨는데 우리가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결국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갖추고 나면 로봇 할 거야 라고 로봇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로봇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나온 게 인사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 안에 있는 이 FSD, 이 부분이 FSD 컴퓨터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쓰고 있는 FSD 다 그대로 쓸게. 그리고 카메라도 그대로 쓸게. 이게 인지고 이게 판단입니다. 자, 부족한 판단은 바깥에서 할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아웃사이드 로봇입니다. 이 바깥에 결국 도조, 이 도조라는 게 이제 일본어인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태권도장, 뭐 유도도장 할 때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만드는데 슈퍼컴퓨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엑사팟이라고 그래서요,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 구성을 해서 병렬로 연결 하면 1초에 무려 110경번을 연산할 수 있는 정말 미친 성능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 로봇이 본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판단을 해서 다시 완료시켜주겠다는 거죠. 이게 테슬라가 만든 이번에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이고요. 이 키가 172cm에 57kg입니다. 거의 아이돌급이죠. 근데 과연 이런 로봇이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기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30일 날 로봇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얘기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듭니다만은 이 형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조금 더 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무슨 단어냐면 AI for General Purpose Robotics인데 General Purpose라는 게 범용입니다. 범용.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이 로봇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디테일하기 어렵지만 업데이트, 테슬라 차가 그렇듯이 계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로봇이 계속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AI 클라우드 내에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것들을 이제 다시 디플로이 시키죠. 디플로이 시키면 이 로봇이 매일매일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를 봤을 때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셨을 때 아유, 스페이스X도 한다 그러고 뉴럴링크도 한다 그러고 테슬라가 좀 계속 기다리는 게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세미 트럭, 로드스터, 굉장히 많은 차들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에 3년치 일감이 벌써 다 확보됐대요. 그럼 누가 봐도 이 비싼 차가 돈이 되는데 더 우선순위는 얘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우선순위 가장 위에 로봇이 있다는 겁니까? 저희 이 팀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바빠 죽겠는데 로봇이냐 지금 생뚱맞게.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평균 연봉이 11만 달러. 원화로 좀 환산하면 뭐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억 5천 가까이 되겠네요. 1억 5천인데 사람을 이제 계속 뽑아야 될 회사가 아마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사람을 많이 잘라냈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공장 확장은 10배 이상 더 키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이 테슬라는 이제 프리먼트 공장이 있고요. 상하이 공장이 있고요. 베를린 공장이 있고 텍사스 공장이 있습니다. 합쳐서 지금 205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작년에는 93만 대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로봇이 만들기 편하도록 뭔가 자꾸 바꿔나가요. 2170 배터리에서 4680 배터리로 지름을 굉장히 키우면서 이 번들이 수천 번들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이 배터리 셀을 단 한 몇백 개 정도의 번들로만 만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공정을 심플하게 만든다든지, 원래 이 리어 샤시는 부품이 한 80개 이상이 이 용접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여러분 뻥튀기 잘 아시죠? 구원고하라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그냥 꾹 누르면 펑 하고 또 이 부풀었던 그 뻥튀기처럼 이 기가 캐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8,000톤짜리 프레스로 고온고압으로 누르게 되면 한 방에 사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기가 캐스팅이거든요. 기가 캐스팅으로 프론트하고 리어를 다 해결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680 배터리로 배터리 셀을 만들면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파트로 밑에 샤시가 완성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빨라야 유닛 퍼 아워, 즉 한 시간에 차 몇 대를 만드냐가 UPH인데요. 70대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이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테슬라는 상당히 빠르죠. UPH가 45채 차가 한 대가 나오니까요. 아, 80대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더 빨리 돌리면 UPH가 94.7대까지 나온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로봇을 만들어서 여기다 투입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욕심이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자동차의 공정은 크게 철판을 툭 잘라서 커팅해놓고 나서 큰 프레스를 쿵 찍어서 자동차의 입체로 만드는 프레스 공정.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 부분들을 로봇으로 용접을 하는 웰딩, 조립, 웰딩의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큰 페인트 수조에 한번 넣었다 빼는 페인팅 공정. 이 세 가지는 현대자동차도 거의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의장 공정이라고 부르는 가장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공정이 어셈블리 라인입니다. 자, 2016년도에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을 지으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정은 외계인들의 우주 함선처럼 만들 거야. 그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겠다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 100% 자동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공정이 완공되고 기계를 전부 다 넣었죠. 그리고 이제 직접 돌려봤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의정 공정에서 기계가 로봇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이 실수가 나오고 이 소프트웨어 에러가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생산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 전격적으로 사람을 투입하기 시작하고 기계를 다 뜯어내죠. 그게 2018년도입니다. 거기에 다시 로봇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즉 우리가 병목 공정, 바틀넥 공정이라고 부르는 이 어셈블리 라인에 로봇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이쪽이 빨라질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검사죠. 검사도 역시 뭐 카메라라든지 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자동화시키겠다는 게 이 바쁜 시기에 로봇을 가장 우선시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자, 보시면 미국 내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캐파시티 유틸레이션이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이제 떨어진 적이 있죠. 근데 가동률은요, 실제 가용한 캐파 분의 실제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걸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라는 건 되게 다변적인데요. 그렇게 봐도 40년 동안 평균이 75.94%. 그러니까 100%는 굉장히 멀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가동률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75.94%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로봇을 대체하게 되면 거의 100%가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팬데믹 기간에 완전 박살이 났죠, 이렇게. 자, 근데 멀로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멀로라는 양반이 늘 저 테슬라를 뜯어가지고 그 구조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모델 S3와 Y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와이어 하네스하고 전선을 설치하는 게 좀 달라졌네? 굉장히 심플하게 툭툭 끼기만 하게 돼 만든 겁니다. 이 공정을 계속 로봇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요. 로봇은 인간이 만들고 디자인한 대로만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클로즈 시스템, 즉 폐쇄형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환경과 인터랙션을 합니다. 계속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환경으로부터 뭘 느끼고 우리의 촉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게 환경과 인터랙션하는 완전 개방계, 오픈 시스템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 답답한 로봇이라는 녀석을 사람처럼 만들게 하려면 환경을 로봇하고 뭔가 인터랙션하게 해주거나 로봇같이 답답하게 일을 하는 애들한테 맞춰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개방계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로봇이 점점 진화되고 똑똑해지면 사람처럼 개방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과도기적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즉 로봇을 만들면서 이 제작 과정에서는 굉장히 로봇 친화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아마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보죠. 캐파, 즉 생산 가능 대수는 생산 속도인 유닛 퍼 아워 곱하기 아워 시간이죠. 곱하기 가동률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까 생산 속도가 예를 들면 울산 공장이 50대가 나온다.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 94대, 95대 정도인 UPH를 로봇을 만들어서 만약 공정을 한 100대 이상으로 만들어낸다.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두 배죠, 그죠? 그러면 30만 대면 60만 대가 되고 50만 대면 100만 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8시간 법정 근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 8시간이죠. 그리고 자동차 공장은 8시간만 딱 일하고 문 닫으면 진짜 문 닫습니다. 그래서 2교대, 주간 야간으로 2교대를 합니다. 근데 로봇은 2교대가 필요할까요? 그냥 원시프트 한 번에 그냥 24시간 돌리면 됩니다. 여기 인당 코스트 많이 들겠죠. 레이버 코스트, 즉 이 노무비가 많이 들겠죠. 노무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5일 근무가 법정 근무 시간입니다. 그 로봇은 주 7일 근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만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요. 가동률도 당연히 크게 증가하고 교대는 하나. 코스트는 전기비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는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아마 동일한 공간 내에서 로봇이 이런 속도와 이런 작업시간만 보여준다면 가동률도 100%겠죠? 그냥 똑같은 공장 내에서 4배, 5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2022년도에 임팩트 보고서에서 제일 앞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2030년까지 에이밍하고 있다. 2천만 대를 판매할 거다. 작년에 93만 대 했고요. 올해 목표가 150만 대입니다. 근데 쭉 지나서 불과 8년 뒤인 2030년에 2천만 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천만 대면요. 도요타 플러스 폭스바겐입니다. 전 세계 1등 업체 두 개 합치면 2천만 대가 되는 거죠. 자, 테슬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천만 대 목표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로봇 투입 그다음 또 하나는 스페이스X가요 2030년까지 화성에 보내겠답니다. 자, 근데 우리 우주복을 입은 사람은 숨을 쉬어야죠. 그럼 뒤에 산소통도 하나 매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하셔야죠, 그죠? 근데 로봇은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달기지, 화성기지에다가 만약에 로봇을 투입한다면 바로 기지건설에 상당히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그다음 지루한 일들을 해내겠죠. 그래서 공장의 10배 이상 증가, 그다음에 우주기지 건설 이런 데 로봇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런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로봇을 투입해서 이 과정에서 얘를 달성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쁘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로봇이냐라는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현실 세계, 리얼 월드 AI. 자, 이게 조금 영어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리얼 월드 AI. 우리가 온라인 공간은 약간 가상세계죠. 근데 오프라인은 리얼 월드입니다. 이 리얼 월드는 중력, 관성, 마찰력, 가속도 뭐 이런 물리법칙이 작용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는 비도 안 오죠. 눈도 안 오고. 이 리얼 월드 AI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리얼 월드 AI입니다. 아무리 저 디지털이 완벽해도 이 물리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 공간의 AI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치면 리얼 월드 AI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왜냐? 피지컬 월드의 어떤 이 법칙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테슬라는 지금까지 우리 자율주행에 다 구비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옵티머스에 특화된 액추에이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터와 리듀서와 엔코더를 합친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센서만 해결해내면 자율주행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정말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돼지가 있는데 여기 뭐 잘렸죠. 여기 돼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돼지가 있는데 여기가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에서 돼지가 통통통통 걷는 거죠. 그러면 발이 한 둘, 셋, 넷씩 있습니다. 요 다리가 움직일 때 뇌에 이제 뇌가 있겠죠. 뇌에서 어떤 전기 신호가 찌릿찌릿찌릿 하는지를 디지털로 읽어내는 겁니다. 뭘로 읽어내냐? 요만한 동전만한 칩을 돼지 머리에 딱 삽입해놓은 거죠. 그러면 아장아장 걸을 때마다 뇌에서 전기 신호가 올 거고 이걸 Reading Brain Activity, 뇌 활동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Reading Brain Activity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뉴럴링크인데요. 이 뉴럴링크가 이렇게 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신 상위 군인이 있어요. 오른팔이 없습니다. 뇌로는 없는 팔이지만 내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전기신호가 계속 갈 거예요. 아 움직이고 싶다. 근데 팔이 없죠. 만약에 이 전기신호를 읽어낼 수 있다면 여기다 로봇 팔, 매뉴필레이터를 붙여서 움직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뉴럴링크가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뇌에 있는 신호를 읽어서 디지털화한다. 근데 디지털이라는 건요. 모든 이 변화의 이 변화나 아니면 현상을 0과 1이라는 디지털, 즉 숫자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은. 이렇게만 된다면 컴퓨터 안에 다 저장하고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전송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야 단순히 이제 발이 움직이는 정도의 전기 신호지만 기억,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뉴럴링크가 표방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을 복제해서 로봇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보형 이제 팔이라든지 발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 이렇게 얻은 디지털 신호를 뇌에다가 삽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풀 다이브 메타버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 풀 다이브라는 건 뭔가 풍덩 빠지다는 의미죠. 우리가 뇌에다 전기신호를 가하면요. XR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떨어지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뇌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력 법칙을 거슬러서는 못 가겠죠.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은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안 떨어지고 있는 건 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각은 떨어지고 있죠. 이 인지 부조화 때문에 멀미가 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뇌에다가 너 진짜 떨어지고 있어 라고 전기 신호를 쭉 가해주면 진짜 오래 착각할 겁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XR 디바이스가 지금은 당장 우리 몰입도를 시각에만 제한시키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다 전기 신호를 역으로 가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착각에 빠지는 완전 몰입형 가상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로봇하고 연계되는지는 뭐 일론 머스크의 먼 꿈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미친놈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30분이 넘은 것 같은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쉬는 타임 갖고 저희는 다른 화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